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가장 재밌게 가르친 남자 김범우 선생님이고요. 스쳐도 100점. 범우형 범우 오빠와 함께하는 세절식 영문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3강 동사의 과거형 1000% 정복하기 들어가도록 하죠. 아, 이게 과거형인데요. 요거까지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문제풀이 두개딱 하고 끝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장인, 마스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막 요즘 제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혓바늘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눌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최대한 열심히 발음을 할 테니까 좀 아픈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열심히 할게요. 빠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자, 과거 시제인데요. 일단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거형이요. 뭐뭐 했다. 뭐뭐 이었다. 잘 보세요. 뭐뭐 이었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었다. 뭐뭐 했다. 과거 시제. 그러면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뭐 이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다. 얘는 비동사의 과거형. 그죠? 이 V가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Verb. Verb.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일반 동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she was a teacher last year. 요 녀석이 바로 과거형인데요. 원래는 is잖아. 얘의 과거형이에요.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그녀는 작년에 was a teacher. 선생님, 시작, 이었다. I opened the door. 원래 open이요, 열다. 근데 지금 e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어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나는 문을 시작 열었다. 크, 잘했어요. 진수 studied English. 자, 진수는 영어를, 이거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study에서 나왔겠죠? 근데 지금 IED로 바뀌어가지고 진수는 영어를 시작 공부했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they were playing tennis. 요 녀석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 녀석은 원래 주어가 이렇게 복수형일 때 비동사 못 쓰지. 그렇지. 알 쓰잖아요. 얘가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테니스를 치고 있던 중이었다. 얘는 그냥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ing를 붙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진행형이라 그래, 진행형.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알겠죠? 그러면 그들은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에. 과거형 맛보기 보셨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 과거형 쓰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지. 그죠? 자, 간단합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와 were로 쓰는 건데요. 자, was 같은 경우는 1인칭. 1인칭이 뭐였어? 시작! I. 그렇죠. I. 그러면 3인칭 단수. 이거 뭐였습니까? He, she, it. 그죠? 요런 애들은 다 wa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현재형일 때는 I는 M이고, he, she, it일 때는 is였잖아. 근데 과거형은 똑같은 거야. I랑 3인칭 단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단수를 책임진다고 보면 돼요. 단수형을 책임진다, was는. 단, 물론, 2인칭, you는 제외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I랑 3인칭 단수, was를 쓰고, were은 언제 쓰느냐? 2인칭이니까, 요게 you죠? 그리고 복수형. 뭐, they, 또는 막 we, 이런 거. 알겠죠? 요런 거일 때는 were를 쓴다. 자, 보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잘 봐요. I, 주어 I입니다. 나는 어제 화가 났었다. 원래 현재형은 I am angry예요. am, 그죠? 근데 과거형이니까 뭘 써? 1인칭의 과거형, was를 쓴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I was angry yesterday.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You. 니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말이야, 해변에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는 아침에 해변에 있었잖아. 어? 그러면 원래 유니까 이게 2인칭이니까 원래는 are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형이니까 시작 were. 그렇죠. 역시 저의 제자들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they,
그들은 어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자 그들은 데니 그때거든 그때 그들은 그때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다 제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자 비동사 딱 쓰고 ing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주어가 복수형일 때는 are를 쓰잖아요 근데 과거형이니까 시작 그렇지 They were playing badminton then. 됐죠? 배드민턴. 여러분, 영어 발음을 잘하고 싶습니까? 영어 발음을 잘하려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배드민턴 아니야. 배드민턴. 따라하세요. 배드민턴. 그리고 산. 마운틴. 마운테인은 극혐이다. 이거 막, 와, 이거 스펠링이. 이거라 그래가지고 와 마운테인 선생님 아니야 마운틴 이건 절반 따라하세요 마운 그렇지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맨해탄 있지 않습니까 맨해탄 극혐 맨해튼 그리고 이 버튼도 단추 버튼 어떻게 해 버튼 그렇죠 잘했어요 이상 원어민 되는 발음이었습니다 발음법 제가 종종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거요. 좀 달달이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키포인트.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대개, 아이고, 갑자기 대개가 먹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자, ED를 붙여 만든다. 봐봐요. 일단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보통 이렇게 ED를 붙여서 만들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ED. 그럼 과거형이 돼. 아까 기억나요? Open. 열다. 과거형, opened, ed를 붙인다고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 변화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얘는 제가 다 지금 표로 나타내 드릴 거예요. 다음 과거형 표를 꼭 외우자! 제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진짜 제발, 진짜.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 오빠, 삼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실게요. 제발 좀 외워주세요, 이거. 아시겠죠? 외워야 돼, 진짜. 안 외우면 내가 직구 끝까지 따라갈 거야. 어디 살더라도 따라갈 거예요, 제가. 자, 과거 시제 쓰는 법. 자, 집중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동사에다가는 뭘 붙인다고요? ED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play. 놀다 또는 어떤 뭔가를 하다. 과거형? played. talk. 말하다? talked 말했다 call 부르다 전화하다 called 불렀다 전화했다 끝이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죠 자 근데 이제 동사가 이로 끝난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ed를 붙이는데 동사 자체가 이로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 또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d만 딸랑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lik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로 끝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ed를 붙이면 뭐예요 likeed 뭡니까, 이게? 이거 영어 같지가 않잖아요. 이로 끝나면 살포시 D만 붙이면 돼요. 따라 하세요. liked. 그 다음, love, loved. 사랑했다. hope, 희망한다. hoped. 희망했다. live, 살다. lived. 살았다. 인정? 끝. 자, 이로 끝나면 동사 D만 붙이면 돼요. 여기까지 쉬었어. 자,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진짜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이때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이래. 자, 여러분. 그럼 요거 알려면 자음이랑 모음을 알아야 맞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음과 모음. 모음이 뭐예요?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 아, 에이, 에, 이, 이, 아이, 오, 우. 우, 유. 맞습니까? A, E, I, O, U. 모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음이에요. 자, 근데 단자가 붙었어. 이게 원래는 짧을 단자거든요. 짧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단어 속에 단모음 단자음. 단어 속에 모음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자음 하나. 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모음이 하나 들어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음 하나로 딱 끝났어. 그러면 이걸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을 봐봐봐. 지금 단어 속에 모음이 하나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 자음 한 개로 끝났지. 뭐 자음 두 개가 연달아서 온 게 아니라 자음 하나로 끝났어요. 그러면 단모음, 단자음.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속에 모음 한 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음 하나로 끝났잖아. 그럼 이건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쓰래. 그러면 피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stopped. 그 다음에 drop도 마찬가지예요.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피를 하나 더 쓰고 ed를 붙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dropped. 그 다음에 plan. 단모음, 단자음 어떻게 해요? n을 하나 더 붙이고 planned. 알겠죠? 끝.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선생님들이 일부러 꼬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봐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mix, fix 또는 막 바우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와요. 또 봐봐요. 이 믹스면 여러분들 보기에 어? 단모음, 단자음, 자음 하나로 끝났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이런 애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모음 하나, 자음 하나니까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어때? 근데 어색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믹스드, 픽스드, 바우드. 이상하잖아요. 그죠? 봐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건 왜 틀렸느냐? 발음 봐봐, 발음. 믹스지, 믹스. 그럼 이거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발음 읽는 법. 믹스. 발음 이게 그거잖아. 믹스. 그럼 발음 기호상이 어때요? 자음 두 개로 끝났지. 그러니까 얘는 단모음, 단자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mixed. fix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발음기호 찾아보시면 ks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ed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를 더 안 붙이고. 알겠나? 아. 그 다음에 바우. 얘도 발음기호 찾아보시면요. 봐봐, 벌써 발음이 어때? 바, 아, 우. 바, 우. 아, 우로 끝났지. 아, 우. 그러면 아도 모음이고 우도 모음이란 말이야. 그럼 발음기호상의 모음이 두 개가 들어간 거야. 푸, 아, 우. 그러니까 얘도 ED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 X로 끝났다. 그리고 W로 끝났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요거. 알겠나? 아. 얘네들은 그냥 뒤에다가 ED를 붙여야 돼요. 알겠나? 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인다. 이거 쉬워요. 자, 자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입니다. 그럼 어떻게? Y를 I로 바꾸고 ED. 그럼 트라이도 마찬가지예요. Y를 I로 바꾸고 ED. 드라이도 마찬가지예요. Y를 I로 바꾸고 ED.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어때요? 잠시 입죠? 스탑의 과거형은 P를 하나 붙인 스탑드이다. 아니죠. X입니다. 절대 안 되죠. 왜요? 지금 단모음, 단자음이잖아요. 그렇죠? O. 지금 단어 속에 모음 하나밖에 안 들었지. 그 다음에 자음 나왔죠. 이때는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 붙여서 P를 두 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ED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stopped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라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동사가 있습니다. 불규칙 변화 동사. 완전히 그냥 이거는 통통 튀는 거야. 뭐 어디로 갈지 몰라. 완전히 제멋대로 바뀐 애들이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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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습니다. 잘 봐요. run 달리다. 달리다의 과거형 같이 읽어. 시작!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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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 다섯 번씩.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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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 그 다음에 see, see, see. 보다의 과거형. 시작.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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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그 다음에 get, 얻다. get의 과거형. 시작.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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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 그 다음에 have. 이거 have도 극혐입니다. 절대 안 돼요. have의 과거형은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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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그죠? had. come. 오다. 왔다. 시작.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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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그 다음에 일로 갈게요. 두의 과거형 뭐야? did.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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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그 다음에 who의 과거형 뭐래요? went. 시작. w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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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t. 그 다음에 stand, 서다의 과거형? 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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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d. 아, 이거 좀 발음이 좀 어렵다. 그죠? find, 찾다의 과거형? 시작.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저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민망하냐. 지금 나만 하면 안 된다. 이거 같이 해야지. 어? 이게 같이 미쳐야지. 그쵸? 어. 자, find의 과거형? 시작.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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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 그 다음에 read의 과거형? 어머, 똑같아. 발음이 달라, 근데. 현재형은 read. 과거형은 rea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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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하지만 똑같습니다, 스펠링은. 그 다음에 cut, cut, put, put. cut, cut, put, put. cut, cut, put, put.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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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됐죠? 아, 이 정도.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좀 미친 척하고 해봐. 외워야 돼. 진짜로. 어? 복습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과거형 가지고 부정문이랑 의문문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좀 부탁 좀 할게요, 제발, 진짜. 어? 형님, 제가 부탁 좀 합니다. 어? 누나,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자, 삼촌, 우리 부탁 좀 할게요. 어, 자, 여러분, 그러면 복습하고 오시죠. 자, 얘들아, 우리 10분만 더 하자! 화이팅! 자, 이제 과거형의 부정문 만들기인데요. 겁나 쉬워요. 잘 봐요. 비동사의 과거형이랑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있는데, 아, 비동사의 과거형 있잖아요. 부정문. 똑같아. 과거형 비동사 뒤에다가, 아, 나만 붙이면 땡임. 끝. 이게 다야. 뭐, was not, were not. 끝. 줄이면 wasn't, weren't. 끝. 그리고 일반 동사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시간 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 쉽다잉. 그럼 원래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일 때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do not 동사 원형, does not 동사 원형 인정? 근데 과거형은 뭐냐? 간단해. do, does 고민할 필요가 없어.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did not 동사 원형, did not 동사 원형, did not 동사 원형이에요. I was happy. 나 행복했다. 아, 나 행복하지 않았어. 시작. I was not happy. 줄이면 뭐가 돼요? I wasn't happy.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끝나요. He eat vegetables again. 그럼 원래는 그는 야채를 또다시 먹는다야. 근데 부정문이야, 부정문. 그죠? 하긴 원래 이게 부정문이 아니었더라면 여기에다 S도 붙었었겠죠. 그쵸? He eats vegetable 이런 식으로. 근데 부정문 어떻게 하니? 시작 과거형. 시작 did not 동사 원형. did not 동사 원형. He did not eat vegetables. 동사 원형 중요합니다. 주어 3인칭 단수지만 동사 원형. did not 동사 원형. 그쵸? 아! 잠깐 찾다. 그리고 아까 만약에 이 문장이 그냥 긍정문의 과거형이었다면, 그러니까 아까 S라는 건 현재형이었고요. 과거형이면 ate를 썼겠죠. 그쵸? He ate vegetables again. 근데 did not eat, 뭐야? 먹지 않았다. 그는 또 아직 야채를 안 먹었어요. 야채 먹어야 됩니다. 응? 자, 그 다음. 이 did not은 또 뭘로 줄일 수 있느냐? didn't, didn't. didn't. 그 다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They, 삐리리, do their homework. 원래 do their homework 하게 되면 지들이 지들 숙제 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숙제하지 않았다. 시작, 과거형. 여기다가 하면 돼. 한 단어니까. didn't. They didn't do their homework. 알겠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은 did not 동사 원형. did not 동사 원형. 자, 의문문 해보자. 자, 의문문 너무 쉬워요. 그냥 비동사 주어.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표. 일반 동사 할 땐 어떻게? 얘를 좀 대문자로 바꾸면 좋았겠지? 그죠? 원래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일 때 의문문 어떻게 했어요? Do 주어 동사 원형? Does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맨날 우리가 Do 주 동사 원형?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죠? 그냥 과거형은 did 하면 돼요. Did 주 동사 원형? Did 주 동사 원형? 잘 보세요. They were horses로 착각했어요. 그들은 말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heroes. 그들은 영웅이었어요. 야! 그들이 영웅이냐? 영웅이었어? 의문문.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끝납니다. Were they heroes? 끝.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The man enjoyed the baseball game. 그 남자는 즐겼습니다. 야구 경기를요. 야, 그 남자가 야구 경기 즐겼냐? 어떻게 하면 돼요? Did 주어 동사 원형이니까 Did the man 이렇게 Did the man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Enjoyed 쓰면 안 돼요. Did the man enjoy the baseball game? 이렇게 같이 읽으세요. 시작. Did the man enjoy the baseball game? 잘했어.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제가 또 막 알려드리는 건데, 아니 대답도 간단해요. 아까 봐봐. 그들은 영웅이었어? Were they heroes? 대답 어떻게? 영웅이면 yes they were. 아니면 no they were not. 또는 no they weren't. 줄여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Did로 물어보잖아. 그럼 대답도 Did로 하면 돼요. Did the man enjoy? 그랬어요. 즐겼다면? Yes, he did. 대신에 대답을 할 때는 the man을 갖다가 대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Yes, the man did. 하! Yes, he did. 만약에 안 즐겼어. No, he didn't. 알겠죠? 또는 no, he did not. 자, 영장에 도전해 봅시다. 아이고, 미안, 죄송합니다. 자, 영장에 도전해 보자. 마지막이에요. 나는 8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해. 나는 8시에 일어났다라고 했어. 만약에 이게 과거형이잖아. 긍정문을 생각해. 그럼 원래는 뭐예요? I. 과거형이니까. 개새 과거형 외웠잖아, 금방 우리. I got up at 8. 이거였겠죠. 그러면 일반 동사잖아요, 지금. got up이니까.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문, 과거형.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did not 동사 원형. I did not 동사 원형입니다. 그렇죠. get up at 8. 끝. 또는 I didn't get up at 8. 그 다음, 그녀는 그땐 변호사가 아니었다. 일단 그땐이라고 하면 댄이에요, 댄. 그땐. 그냥 변호사, 러열. 그러면 그녀는 변호사였다. 뭐뭐이었다. 비동사 써야 돼요. She was a lawyer. 원래 이거야. 그녀는 변호사였어요. She was a lawyer. 근데 그녀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She was not a lawyer then 또는 she wasn't a lawyer then 끝. 참 쉽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가 테니스를 잘 치니? 잘이란 말이 어려우면 잘을 빼 일단. 그가 테니스를 치니 그랬어. 그럼 쉽게 생각해. 그는 테니스를 친다. 시제 조심하세요. 그가 테니스를 쳤니가 아니라 치니야. 현재형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테니스를 친다. He plays tennis. 의문문. 주어 3인칭 단수. 그러면
Does he? 동사 원형이죠. Does he play tennis? 그 다음에 잘. Well만 붙이면 돼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Does he play tennis well? 끝.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가 어제 그 방 안에 있었니? 그랬어요. 그럼 어제는 그냥 yesterday 여기다 쓸게요. Yesterday. 하!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녀가 그 방 안에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She 어디 어디 있다는 비동사 쓰는 거예요. She was in the room. 그죠? 근데 의문문은 뭐야? 바꿔야 되니까 주어랑 동사랑? 그렇죠. Was she in the room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만약에 이거 영작 같은 거 하는 거 잘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이거. 자, 우리가 지금 25분 만에 엄청난 많은 양을 다 다룬 거야, 지금.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버무톡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버무톡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버무쌤, 크라이의 과거형은 어떻게 쓰나요? 스베가, 니 그러는 거 아니오. 니 졸았지? 쌤이 알려줬잖아. cry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잖아. 그치? r이 자음, y. 그러니까 이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면 돼. 기억해라. 쌤, 근데 과거형 외우는 거 귀찮은데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지 않을까요? 응, 아니야. 목숨을 고려해야 된다. 알았지? 아, 스베가, 그리고 이번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꼭 개념 테스트 풀어봐야 돼. 문제 다 풀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요. 알았죠? 약속하자잉. 그럼 완전 수고했고 다음 강의 이제 문제풀이에서 만나자. 안녕.